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을 매듭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절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마법 같은 매듭입니다. 그래서, 실을 이제 저는 이제 다이소 실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이 이제 굉장히 다이소 실이 이렇게 다른 기존의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실보다는 좀 짧잖아요. 그래서 실을 연결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 매듭을 이용해서 만들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크게 풀린 적이 없었어요. 손으로 직접 풀면 당연히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당겼을 때, 만약에 실이 이렇게 매듭을 해서 당겼을 때 실이 이제 막 끊어지면 끊어질지언정 매듭이 풀린 적은 없거든요. 보통 그냥 이렇게 묶게 되면 이렇게 묶어도 단단하게 잘 되기는 하지만, 이제 뭔가 혹시나 이제 당겼을 때 풀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듭도 괜찮지만 제가 이제 하는 매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교차로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교차로 두셔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차로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연결해야 되는 실을 이제 실끝을 이렇게 교차로 두신 다음 이 실을 가운데 두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묶는 방향은 이제 꼬리실이 원래는 이실 끝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 이쪽으로 왔죠?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그리고 얘는 얘도 이 분홍색 실을 가운데 두고 얘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얘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두개 생겨요. 그럼 이 매듭 두 개를 이렇게 당겨서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제가 진짜 힘껏 당겨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게 실이 약한 실 같은 경우면 이렇게 당겼을 때이 매듭이 풀리지는 않고 실이 차라리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이 끊어질지언정 매듭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 이실 끝을 그냥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가위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크게 많이 이제 실이 얇으면 얇을수록 더 이제 표시가 안 나고, 약간 이제 굵은 실일수록 약간 표시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표시 없이, 안쪽으로 잘 숨겨서 하면, 이제 크게, 매듭 부분이 표시가 안 나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매듭을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혹시나 이제 굵은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너무 표시가 많이 나는 실 같은 경우는 조금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브릭 양이나 아니면 이제 실이 이제 굉장히 굵은 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실들은 실을 하실 때 저는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은 매듭을 묶었는데 매듭 부분이 너무 표시가 많이 나고 보기가 싫다. 실이 여기서 끝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끝이 났다. 여기서 이제 실이 한 이만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방 이 실을 이제 새로 갖고 오는 실이에요. 얘를 이렇게 뒤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얘를 여기까지 기존의 실로 요만큼 뜨신 다음 우리가 그실 교체할 때 쓰는 방법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여기 꼬리실을 이렇게 두시고
얘를 이렇게 실을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 이제 뒤에 꼬리실이 두 개가 되겠죠. 얘랑 얘가 두 개가 되죠. 이두 가닥을 그냥 안고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뒤에다가 이렇게 같이 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체하는 실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뜨면 이제 이 굵은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면 이제 매듭 부분이 아예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매듭 부분 표시가 안 나겠죠. 대신에 이제 이 연결했는 부분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조금 단단하게 갈수 있게 이 꼬리실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이제 이렇게 가셔야 이좀 이제 덜 불안하다 그래야 되나? 안 풀리지 않은 세탁해도 풀리지 않을 수 있게끔 이제 어느 정도는 길게 잡고 뜨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제 좀 유념하셔가지고 실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편물을 만드시면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꼬리실을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안고 뜨는 거죠. 얘도 표시 없이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에 맞춰서 이제 실 방법에 맞춰서 이제 잘 이렇게 괜찮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매듭으로 해서 표시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매듭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쪽을 묶고 이렇게 묶고 그리고 얘도 이 가운데를 두고 얘를 이런 식으로 링을 만들어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양끝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편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